오늘의 1분 르바 소식 고고! 르브론 제임스는 자신의 아들 브로니 제임스와 코트에 함께하고 싶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올타임 득점 선두가 되는 것에 대해 자신은 늘 패스를 먼저 생각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통산 득점 1위에 대해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커스 구단은 오스틴 리브스, 웨인 가브리엘과 잔여 시즌을 함께할 것을 보장했다고 하네요. 잭 라빈은 현재 시카고의 로스터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여전히 시카고가 리그 최고의 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는군요. 크리스 폴이 엉덩이 쪽 통증으로 현재 몸 상태가 퀘스처너블이라고 합니다. 제러미 그랜트에게 4년 113밀리언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네요. 그랜트는 포틀랜드에 있는 것이 좋으며 이곳을 떠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얀 보그다노비치 영입에 대한 다른 팀들의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그 팀의 수가 무려 두 자릿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 구단은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보그다노비치를 트레이드하고 싶지 않다고 답하고 있다고 하네요. 휴스턴 구단은 에릭 고든을 내주는 대신 비보호 1라운드 픽을 얻어오길 원합니다. 프레드 벤블릿은 이번 시즌 시작 전 토론토 구단에서 제시한 113밀리언 달러 규모의 연장 계약을 거절했다고 하며 그 이유는 자유계약 시장으로 나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보고 싶어서라고 하는군요. 마일스 터너는 인디애나 측의 연장 계약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조던 클락스는 유타 구단의 연장 계약 제안을 거절하긴 했으나 아직은 연장 계약 논의에 대해 서로 관심은 있는 상황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르바 소식 끝!